자, 국민의힘과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이죠. 성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방문했다가 빵집 성심당과 국민은행 한 지점 간의 특별한 관계를 포착했습니다. 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대전은행동 종합금융센터 2층에는 성심당 직원 전용 창구가 있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빵집이죠. 그래서 국민은행 대전은행동 지점 건물 내 승강기에는 2층에 성심당 직원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대전은행동 지점은 성심당 본점과 불과 23m가량 떨어져 있고요. 케이크 종류를 주로 판매하는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와는 도로 하나를 두고 은행 건물과 케이크 가게가 나란히 있습니다. 성심당 직원들이 은행에 방문해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성심당 직원들한테는 뭐 편리하겠지만 자 문제는 일반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조금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건물 2층에 전용 창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상 은행 지점의 2층은 기업 고객 담당자들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기업 담당자들은 기업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데요. 성심당 직원과 같은 개인의 통장 개설, 신용 대출은 주로 1층에 있는 개인 업무 담당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해당 국민은행 지점 2층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들은 성심당 직원들의 한정에 개인 고객 업무도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2층 기업 고객 창구를 일부 활용해서 성심당 네.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건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성심당과 국민은행이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나요? 네, 성심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쏘는 국민은행의 기업 고객입니다. 저도 두 업체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로쏘는 국민은행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예치, 운전자금 대출 등의 거래 관계도 있더라고요. 또한 국민은행 대전은 은행동 지점 건물 5층에는 로쏘가 임대계약을 맺고 들어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관계도 있는 거죠. 과거에는 국민은행 대전은행동 지점이 성심당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도 관리나 은행 거래 방법과 관련해 금융 경제 교육을 진행하는 등으로 인연을 맺어왔다는 네. 후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주거래 은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대전의 성심당과 국민은행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